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 안덕면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주 바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 돌고래 오늘 안 보이나? 와,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 안덕면 사계리에는 이렇게 사계 해변도 너무 아름답고 저 뒤에 보이는 용머리 해안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사계 해안에서 공짜 커피를 준다고 해서 제가 마시러 왔습니다. 공짜라면 다 좋아. 가볼까요? 어디 있어? 어디야? 어, 이건 뭐죠 또? 공짜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여러분은 제주 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름답고 유명한 해변을 많이 간직한 서귀포시 안덕면. 이곳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어, 여기 제가 커피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공짜 커피는 드리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이거 활동을 하셔야지 꼭 공짜 커피로 바꿔 마실 수 있으세요. 활동? 어, 비치코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여기 해양 수거용 마대에 이제 쓰레기를 채워 오시면 저희가 발행하는 쿠폰으로 교환해 가지고 저기 카페 가셔 가지고 이제 맛있는 커피로 바꿔 마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자 그러면 빨리 이게 마셔야 되는데 지금 목도 마르고 햇살로 빨리 주워 가지고 남들이 다 주워 버리는 것 같아요. 제 코인 빨리 주우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볼게요. 네. 지난해 2개월 동안 진행된 비치코인 캠페인을 통해서 약 3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해변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안덕면에 있는 유명 해변 네 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비치코인 캠페인이 운영되는데요. 수요일 딱 하루! 쓰레기도 줍고 공짜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얼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해양 쓰레기를 줍기에 나섰는데요. 와, 돌 두 개 건져냈는데 쓰레기가 가득이야. 해변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도 자세히 보면 바위틈 구석구석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예. 와, 쓰레기 너무 많아요. 아, 그러게요. 아, 저는 이게 다 저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네요. 너무 그 공해 물질이 많고 그래서 저기 여행 다니신 분들이 좀 저 이런 그 환경 오염에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느끼고 또 이렇게 안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사실 이 쓰레기들은 인근에서 버려지기도 하지만 조류를 타고 외국에서 떠밀려온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에 플라스틱 부서진 것들. 이거 이제 폐어구들이거든요. 바다에서 배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 파도에 쓸려 내려온. 와, 이거는 넣지 말고 그냥 이거 짊어 메고 가야겠다. 야, 그래, 이 정도면 커피 한 잔 안 될까? 쓰레기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는데요. 자, 이제 쓰레기를 코인으로 바꿔볼까요? 아, 이 정도로 좀 충분할까 모르겠어요. 아,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예. 예, 이렇게 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예, 저쪽 보시면 저 경치 좋은 카페에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쓰레기를 제가 들고 가야 되네? 아니요, 이거 쿠폰. 아, 비치코인 쿠폰. 쿠폰을 드립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괜찮은 게 쓰레기 줍고 나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갈증 나고. 그렇지. 딱 이제 커피로. 아, 목말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쓰레기를 주면 이제 커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쿠폰을 가져왔는데 맞나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 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더우시고 많으셨어요. 야, 이거 되게 좋네. 커피 쿠폰은 인근 카페에서 당일 사용만 가능하고요. 카페 여섯 곳에서 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커피가 완성! 와, 저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이죠, 얼음. 요즘 저런 얼음이 유행이에요. 오, 원빈처럼 마셔줘야지. 와, 너무 시원해. 아, 갈증이 싹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 비치코인을 운영하는 이런 카페가 앞에 있는 거네요, 바로. 네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어떻게 동참하시게 됐나요? 네. 우선 저희가 가장 가까운 사계 해변이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비치코인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쓰레기를 줍고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만 드시고 가신다고 이제 무료로 드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입장이라서 이제 편하게 드시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매장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편했어요. 네.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에너지 충전이 듬뿍듬뿍 됐어요. 호호, 여기는 어디냐? 와, 저 뒤에 보세요. 박수기정, 박수기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평포구입니다. 여기도 제가 깨끗하게 쓰레기를 쭉쭉쭉 하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두말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주워야지. 가봅시다. 가보자고! 쓰레기가 돈으로 보이니까 더 열심히 줍게 되네요. 아,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중요하죠. 네. 맞아요. 사실 쓰레기를 우리가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기도 해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아,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시작했으니까 올해 4년. 와, 됐습니다. 4년. 네. 요즘에는 저희 같은 바다지킴이 분들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줍깅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줍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계시고 해서 이제는 인식들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쓰레기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새겨들어야겠어요. 자, 이제 정화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달려. 으쌰. 야, 이거 고사리 따는 것 같은 느낌이네. 넌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거 뭐지 또?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어구겠지? 아유, 다 플라스틱이야. 썩지도 않아. 아유. 자, 가보자. 물 속에도 페트병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좌영구 리포터 열일하시네요. 완전히! 나는 바다 쓰레기 줍기에 에이스야! 진짜 에이스다운데요? 힘들어 죽겠어! 아, 목말라! 이야, 또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예. 아, 여기 예, 다른 매장인가요? 아, 이게 곳곳에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명한 카페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공짜로 아이고, 해양, 수 있어요? 해양 쓰레기 소개해 주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음료로 바꿔주십시오. 네, 커피 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곳에서도 비치코인 쿠폰이 대환영을 받았는데요. 사장님의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일에 무료로 이렇게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게 어떤 계기로 동참하시게 됐어요? 저희 바다가 깨끗해야 손님이 더 많아지고 또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관광도 오고 그래야 제주가 좋아지고 또 제주에 사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서로서로 예, 윈윈하는 길이어서 저는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겠고 또 많이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에 동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함께 우리 화이팅 할까요? 우리 바다지킴이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쓰레기 버리지 마! 아름다운 제주 바다 이제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바다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보여주세요. 아우 야 커피 맛 좋다. 오늘 좀 부족하네.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들 쓰레기 줍고 커피 마시세요.